일단 나가세요. 회사장이니까요. 다 나가세요. 공모 중에 공모는 저희 취재기자가 취재했을 때 공모 아닙니까? 문제 싸우고 호텔 측에 그렇게 협조가 들어왔대요. 저희들은, 하시는 자, 저희들은 뭐라고 대꾸할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근데 지금 저희가 저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여기 쳐놓는데 밖에서 보고 있는데 호텔에서 나오셨어요? 예, 그래서. 호텔 직원입니다. 아니, 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그건 리더 죽겠나. 아, 여기 난 살리시잖아요. 정당한 이유 없이 취재 활동을 방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. 오케이, 그럼 그 걸고 정당한 이유가 뭐죠? 오케이, 그럼 걸고 넘어있어요. 걸고 넘어있어요. 아, 그래, 걸고 넘어있어요. 정당한 이유는 뭐냐면은 남의 사생활을 간섭한다 얘기라. 누구 사생활이야? 지금 사생활을 간섭하는 게 누가 했습니까? 네? 다 공정에 넘어가고. 아니 집주인이라니까 무슨 소리야? 아니 집주인이라니까요?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저기서 공무원들이 계속 가 있는데 집안 갖고 오는데 취재를 이렇게까지 방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? 왜? 문 조심하세요. 아니 이 나가면서 어디 나가서 얘기해. 어, 같이 얘기합시다. 어. 아주 끌어당기지 마시고요. 네, 다치세요. 네, 다쳐다. 그러니까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경찰 동원해서 내보내십니까? 아니에요?